김해시는 인구 55만 명이 넘는 대도시지만 행정기관이 대부분 다른 도시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고용노동청과 법원이 대표적인데요. 김해지청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에 자리 잡은 기업체는 모두 7,600여 곳.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만 23만여 명에 달합니다. 노동이나 고용에 관련한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노동지청은 김해가 아닌 양산에 있습니다. 자동차로 4, 50분을 가야 하는 거리라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업무를 이렇게 겸업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자기 일에 따라 가지고 포기를 하기 때문에 이 진화하는 노동정책이라든지 고용정책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러한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해와 양산, 밀양 지역을 관할하는 양산노동지청 업무의 60%는 김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산노동지청은 김해의 고용센터와 별관을 따로 두고 있지만 오히려 업무가 더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김해 시민들이 김해 고용노동지청 신설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김해 상공회의소와 김해시 의회가 각각 건의문을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한 데 이어 김해시도 정치권과 함께 정부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가 50만 이상 대도시인데 지금 유일합니다. 김해가 고용노동지청이 없는 지역이 우리 김해시가 유일하기 때문에. 법률 업무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창원지법 김해시 법원이 있지만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나 협의 이혼 등 간단한 사건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창원에 있는 창원지법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창원지법 본원이 한 해 동안 처리하는 사건 66만 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9만 건이 김해 관할입니다. 법원에 한번 갈락하면 창원이 뭐 가까운 것 같아도 차 밀리고 해야 바로 걸릴 겁니다. 갔다 오면 전부 사람들이 다 지치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기관을 신설하기 위해선 여러 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데다 지원 설립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축소 기조도 부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